사장님 어디 계세요? 사장님 하나 질문. 육개장 끓여놨던 거죠? 끓여놨던 거 데운 건데 고사리 넣고 끓여요? 아니면 고사리는 따로 놨다가 주문 들어왔을 때 고사리 넣고 끓여요? 넣고 끓여요. 고사리 넣고 얼마나 끓여요? 한 2, 30분 정도요. 아, 거기서 쓴 맛이 나나? 좀 남았죠? 예. 아우, 처음 들어갈 땐 좋은데. 저랑 맞는 육개장 스타일인데. 어? 이게 뭐예요? 뭔가를 더 추가하셨나 봐요? 싱거우신가? 소금 넣으시는 것 같은데? 소금이죠? 어떻게 알아요? 그죠? 아우, 어우, 확 쪄졌는데? 그렇지. 이해하다. 이해하다. 뭐지? 소금 조금 뿌렸는데? 뭐 확 감칠맛이 확 올라왔는데? 간을 못 맞춘 거예요. 아, 그런 거예요? 아, 진짜? 아, 그런 거예요? 소금으로 간을 하시는 거, 전 소금 안 넣고 간을 했거든요. 국간장으로. 왜 소금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제가 음식을 좀 짜게 먹어갖고 싱겁게 한다고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. 아, 내 입맛은 더 예. 짜니까 이렇게 예. 하신 거였어요? 야, 소금의 위력이 대단하네요. 간만 잘 맞춰도 음식 오는 거는 진짜. 이야, 신기하네요, 대표님. 괜찮죠? 예. 네. 이게 음식이 간만 잘 맞춰도 되는데, 사실 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소금 요만큼 넣었는데, 다른 음식이 됐어요. 와, 대박이다. 와, 야, 마술사 같아. 와. 나 같은 사람, 나 같은 사람 다녀야 돼. 나 같은 사람이 왔으면 바로 소금 좀 주세요. 그래서 저 소금도 있었어요, 보니까. 근데 소금이 있다고 넣어먹진 않아요. 재밌는 건 이게 설렁탕이면 먹어보고 좀 싱거운 맛 닭곰탕이나 그쵸? 설렁탕에 넣는데 그치? 육개장에 웬만한 손은 안 돼. 아, 육개장엔 소금을 안 넣었던 것 같아요, 저도. 안 넣어요. 곰탕이나 설렁탕에 넣었었는데, 내가 알아서. 육개장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육개장에 간해서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